나무 한번 보세요. 참나물 밭입니다. 예. 참나물이 이렇게 탐스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참나물 향이 이거 새순을 먹으면 당긋하게 맛이 올라와요. 이렇게. 어느새 이렇게 많이 자랐지. 향긋한 참나물 오늘 아침 밥상에 올렸어. 이거 보세요. 너무 좋죠? 이 캐나다가 이 예. 지역이 청정지역이 돼가지고 아침 이슬을 먹고 이게 반짝반짝거려요. 잎이. 예. 얼마나 이쁜지 몰라. 우리들의 텃밭입니다. 봄이 되면 이곳은 참나물 저희들이 마음껏 채취할 수 있는 숨겨진 보물 창고입니다. 싱싱하네요. 싱싱하니 고를 것도 없어요, 그냥. 저희들이 10분 정도 가서 이 참나물을 채취했는데 양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은 이 참나물을 가지고 참나물 된장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참나물 가지고 참나물 뭐 꽁치찌개도 할 수도 있고 또 간장 무침도 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요리를 할 수 있지만은 오늘은 된장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소금을 조금 넣고요. 지금부터 참나물을 데치겠습니다. 소금을 좀 넣어야 참나물이 새파랗게 빛깔도 좋고 해서 참나물을 살짝만 데치겠습니다. 물기를 좀 꼭 짜고요. 네, 좀 물기 좋게 썰어주고요. 간마늘 좀 넣고요. 그리고 깨소금. 네, 그리고 된장. 네, 오늘 참기름 조금 넣고요. 오늘은 된장 참나물 무침입니다. 조물조물 이렇게 된장을 무쳐줍니다. 향긋한 냄새가 올라와요. 고소한 된장 냄새와. 자, 맛있는 된장 참나물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침 숲속 향기와 또 새소리 너무 좋습니다.